딸내미. 네. 11월 25일. 불러봐. 사주를 불러봐. 아, 예. 개유. 개유. 개해. 경술. 자, 아, 본인 사주 딸 엄마 무신 갑자 정 93년생? 예. 몇 살이에요, 그러면? 31살? 만으로. 항상 만으로. 국가도 지금 바뀌었는데. 만한. 야, 근데 이게, 야, 이게 신기하다.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 좀 보면서 좀, 좀 제발 좀 이해를 하라. 자식 보려면 시부터 봐. 그냥 식상 보려고 하지 말고. 응? 항상 시부터 봐. 시. 배우자 보려면 일찍 보고. 응? 부모 보려면 이거 보고. 얼마나 쉬워. 조상도 가끔 보라고. 조상하고 뭐 일지하고 뭐 이거 원진 치고 막 그러면 조상이 이 배우자 방해하는 거거든. 막 그런 식으로 보라고. 조상 글자가 막 여기하고 막 안 좋잖아. 그럼 그런 것도 좀 보라고. 그러면 그 조상 잘 달래야 어떻게 자식도 되는 거요. 그 조상 달래는 게 뭐라고? 아니 그러니까 그건 하나의 방편이야. 예, 천도제를 하는 거는 이런 거야 여러분.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런 발심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천도제가 무슨 효과가 뭐 어쩌고 이런 생각도 하지도 말고 내 내면에 그러니까 연주를 고치는 거란 말이야 천도제는. 그거는 나 그냥 현실적으로 보면 나라는 사람의 가장 기본 베이스를 고치는 거야. 근본을 고치는 거거든. 나의 만약에 집도 좀 에? 봄 되면 또 세잔장도 하고 좀 뭐 안 좋은데 뭐 고치고 하잖아. 여러분 안 그래요? 여자들 뭐 성형수술도 하고 하잖아. 그건 외모를 고치는 거고 마음을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마음을. 그 근본 그러니까 병으로 치면 가장 기본적인 근본이니까 이 연주를 잘 컨트롤 해야지. 여러분 정말이야. 연주하고 연지하고 월지하고 이렇게 저 귀문이 들거나 하잖아요. 에? 그럼 멀쩡하다가도 가끔 또라이 짓해. 그분이 온다고. 이 내 안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거 백날 잘 살아도 결정적일 때 그런 기초가 부실한 것들이 생긴다고. 집으로 치면 아주 기가 막히게 보이는데 물이 새는 거야. 막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야. 삐까뻔쩍한데. 집이 있는데 다리 달린 집인 거야. 그런 집도 있습니다. 맨날 이사 다니는 그러니까 조상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그 기본 근본이. 아이고야. 그래. 양인에다가 그지?
술에 천문에다가 여기도 귀문 걸렸네.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 조상이 어떤 조상이요? 여기서 양인 조상이잖아. 아니 일간 입장에서 이거 양인 아니야? 양인 조상은 어떤 조상이야? 양인은 연지가 양인이다라면 이게 양인이 겁제도 되잖아요. 뭐 무속인들로 치면 객사 조상이야, 객사 뭐 이런 식으로 막 해서 끝나니까 저 일제 시대 때 뭐 끌려가 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고. 근데 이걸 또 좋게 해석하면 이게 유금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연지의 양인은 어떤 거야? 양인은 돈 들어가는 거잖아. 그죠? 이렇게 해석도 돼. 양인 굶어 죽은 조상. 아니 돈 드려야 된다, 안 드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글자가 어떤 글자예요, 이게 다? 양의 글자예요, 음의 글자예요? 음의 글자지. 유술해, 자축. 이런 건 정신적인 영역이 강한 거지. 그 술의 천문이니까 또 그런 거고. 그 얘는 지금 뭐해? 뭘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뭘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딱히. 그러면 왜 그런 것 같아? 자, 이 사주가 봐봐. 이 식상이 많잖아. 자. 이런 거야. 항상 오행으로도 해석하고 또 십성으로도. 기본적으로 내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 십성 성격은 기본적으로 해석하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 자, 이 사주가 식상이 많아. 그럼 어떤 사람이야? 그냥 들어 누워야 되는 사람이요? 막 활동해야 되는 사람이야? 근데 아무것도 안 한대잖아.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내가 접근을 해보겠다는 얘기야. 이런 사주가 식상은 많은데 재성이 있어 없어? 없죠. 재성은 결과잖아. 목적도 되는 거야. 식상은 어떻게? 과정이죠. 과정은 있고 결과가 없는 거잖아. 그러면 과정이 많은 사람들이 식상 혼잡이잖아. 과정이 많으면서 재성이 없어 보잖아. 그러면 누군가가 이거 해라 하지 않으면 헤매는 거야.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목적성이 없는 거잖아. 힘은 있어 없어?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뭘 막 뚜렷하게 못하는 이유가 무재성. 목표가 없는 거야. 무재성들은 항상 사주의 무재성들은 시켜야 돼. 뭘 과제를 줘야 돼. 식상이 저렇게 발달됐는데 뭐 하나 딱 해주잖아. 뭐 과제를 주잖아. 그러면 겁나게 잘하는 거야. 그거 안 줄 때는 뭐 할지 몰라. 막 뭐 하는 거야. 그런 거. 그게 무재성입니다. 이건 다 통용되는 거야. 사주의 무재성들은 그래. 뭔가를 딱 정확하게 시키면 잘해. 시키지 않을 때는 한단 말이야. 그런 게 100% 능력이 안 나오는 거야. 요거하고 그 다음에 이거 1번, 2번은 뭐냐면 가끔 이게 인성하고 식상하고 합을 하는 거야. 그걸 인식합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 편인이 봤을 때는 이게 상관도 편인이 식신을 보면 도식이라고 하죠. 그냥 상관 봐도 그냥 가끔 기분 따라 했다 말았다 해. 어떻든. 이해돼요?
인성이 식상 보면 그런다고. 반복한다고. 허다가 만다고. 다시 또 한다고. 이런 거야. 인성이 식상 보는 거는. 자, 인성. 정인이 아니라, 어떻게? 정인은 식상을 좀 키우는 역할을 하는데, 편인은 일단 식상을 막는 역할을 해요. 뚝 끊긴단 말이야. 편인이 있어서 그렇다. 오케이? 편인이 식상을 보면 기분 좋거나 삘 꽂힐 때는 잘하다가 어떨 때 탁 아니다 싶으면 딱 그만둬본다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뭐? 무관. 또 네 번째는 목화가 없잖아. 여기 다 해당되네. 자, 오행으로는 목화가 없는 거야. 금수만 있는 거죠? 자, 요 네 가지 원인이 아까 지금 그러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러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사주들이 또 이게 식상이 발달돼 가지고 양인에서 뭐 막 이게 저 목적 주어지면 움직일 때는 막 그냥 언제 그랬냐 하듯이 막 해. 응? 그런 것도 있는데 지금 놀고 있다는 거는 일단은 운도 봐야 되고. 얘가 뭐 때문에 지금 어떤 상황이야? 제가 이해하고 무심해하고는 어떤 시기든지 간에 내가 타협을 하든지 구슬러든지 하면 따라가는데 얘는 야구는 항상 적대가 되면서 잘 안 되더라고요. 아, 본인하고? 네. 당연하지. 여기는 무관이고. 자, 그런 개념으로 보면, 자, 봐봐. 여기 무관이잖아. 무관이고, 자, 본인 봐봐. 이 정화는, 어떻게? 경금을. 이거 자식이잖아. 자, 이 경술이 여기야. 그러면 정화 입장에서는, 정화는 경금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냥 본능이 어떤 거야? 지지는 거지. 어떻게 하든 상품 만들려고 온단 말이야. 그런 거죠. 딱 맞잖아. 근데 여기는 지지는 거 좋아해? 안 좋아해? 안 좋아하잖아. 정 없잖아. 정화가. 여기는 정화가 없잖아. 정화 오면 어떻게 돼? 호수 딱 준비하고 앉아 있는 거잖아. 봐봐. 물 이게 이빨이잖아. 정화가 재련 엄두도 안 되는 거. 재련 좀 하려고 하면 그냥 확 꺼본다고. 응. 싸워서 못 이겼어요 지금도. 아이, 못 이기지. 이게 양인의 이게 있는데. 응. 그러니까 이제 그 무관 성향은 있는 거예요. 이게 무관이면서 또 틀린 게 뭐냐면 같은 무관이라도 내가 그 근이 있는 무관들은 자기 주관이 굉장히 더 강한 거야. 거기에 식상이 이렇게 저렇게 근이 있으면 식상이 드러나면 무관의 제왕인 거야. 자기 주관이 굉장히 강한 거지. 그러니까 바꿀 수가 없어. 유도를 하게는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납득이 되게 얘 시선에서 이런 패턴들은 얘 가치관에 이제 놓고 시작해야 돼, 대화를. 그러니까 그래도 약한 사주가 아니니까 내가 만약에 부모다 하면 내가 만약에 부모다 하면 그냥 냅둔다고 나는. 가장 좋은 거야. 왜 밉부이냐고. 근데 냅두질 못하잖아. 냅두질 못하잖아. 거기에 육합까지 있어. 육합 저번에 설명했잖아. 너 어디 가면 탁 보여본다는 거. 가끔. 그런 수도 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떨어질려야 떨어질 수는 또 없단 말이야. 그 부모 자리에 이제 술에 천문까지 된 거니까. 아니, 얘가 지금 그 살아가는 동네가 어떤 동네겠어? 네. 이런 동네잖아. 물이 많은 쪽. 네. 그런 쪽이 뭐, 있는 동네고. 그러니까 이런 거야. 얘는 정신적인 영역 쪽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상관격이, 아, 저 식신에 이제 상관 왔으니까 이제 인성으로 식상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재성 패턴이 아니고, 그러면 이게 상담, 그 다음에 정신적인 쪽이니까 이런 공부하면 되겠지. 나중에. 근데 젊을 때 이거 하겠냐고. 안 하지. 그러면 이것저것 다 하겠지. 근데 어디 가서든, 그냥 그, 저, 들판에 냅둬도 산다고. 들판에 냅둬도 사는 사람이죠. 근데, 뭐, 궁금한 게 뭐야? 뭐, 결혼? 네. 어떻게 될지, 무관자서.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좀. 아, 여기 신경 써가지고 문제다. 이사주는 절대, 누가, 엄마가 소개시켜줘. 아, 얘, 이거 안 되는, 아니고. 안 되고, 성향 자체가 어떤 거냐면, 어떤 성향이에요, 이 성향이? 아니, 그런 거야. 그, 만약에, 아니, 의리는 있어. 그런 거야. 내가 꽂히면이, 이빨 꽂히면 거시 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팔자가, 도끼로, 그러니까, 참. 아니, 여자가 양인이면 또, 본능적으로 또 양인 남자를 좋아한다, 또.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 칼은 칼로 다스리는 게 아니고, 이런 패턴은, 강한 거는 약한 걸로 다스려야 돼. 이런 패턴들은 오히려. 그러니까, 뭐, 어떤 거겠어. 식상이 발달됐잖아. 그럼 남자가 무식상이라든지. 그럼 여러 가지 있을 수는 있어요. 어떻든 이게 그 어떻든 뭐 여기가 술이니까 누리는 패턴이고,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뭐야? 신유술이잖아. 무늬만 아니 그러니까 무늬만 여자인 거야. 진짜 무늬만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술 중 정화는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산에서 불킨 거잖아. 뭐가? 나중에 내가 써야 되겠지. 그렇지. 본인이 데리고 써야 되네. 요거 인정은 됐으니까. 그러니까, 마치 요 입장에서는, 가능한 거야. 본인 사주에는 얘를 잡아 묶어가지고 재련을 할 수 있는 건 맞단 말이야. 그죠? 여러분, 그러면은 여기는 거의 야생마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그 야생마 같은 거니까 본인이 더 지혜로워야 되겠죠. 얘를 어떻게 다스리냐. 그러니까 이런 공부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점점 유도를 해나가는 거지, 얘는. 그러니까 마치 여기 평강공주고 여긴 온달장군 같은 거단 말이야. 네? 그런 거지? 재련을 탁 시켜가지고. 안 돼, 남자 안 돼. 이런 말 하면 뭐지만, 아, 이게 옛날 같으면 내가 바로 얘기해. 그러니까 딱 들어가 봐, 이게. 그냥, 아니, 뭐 연애하거나 뭐 하는 건 좋지. 나쁘진 않지만, 성격이. 그러니까 굉장히 극단적이야. 내가 좀 확 꽂히고, 또 무죄다 하면 또 여러분 무죄는 항상 그런 거 있습니다. 무죄는 단속을 잘 안 해.
그러니까 재성이다. 내 물건이잖아. 처음엔 좋고 아끼고 해도 이게 나중에 되면 시간 지나면 이게 단속을 못한다니까. 관리 소홀이야. 관리 소홀. 나도 모르게 관리 소홀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 무죄도 관리 소홀, 여자 관리 소홀. 여자 무죄도 남자 관리 소홀이야. 어떻게든. 장기적으로 보면 관리 소홀이야. 그건 틀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술의 천문이고 사주는 아주 뭐 끝장나는 거네. 여기가 비겁화돼 있다 하면 그 남자도 그냥 오리지널하는 것보다도 몇 번 그러니까 운명적으로 만나야 돼. 이런 사주는 항상 나가 얘기하는 로또 인연은 어떤 사주라고? 로또 인연 만나는 사주. 혼자 살 팔자들. 거의 그러니까 그 일반 사주쟁이들이 탁 보잖아. 그러면 혼자 사세요 하는 팔자들 있잖아. 그런 팔자들이 로또 맞는 팔자들이야. 그러니까 남자를 그 어중이 떠중이 남자를 만나서는 안 되는 팔자들인 거라. 진짜 딱 떨어지는 남자를 만나지 않으면 살 수 없다. 그러니까 딱 사주 보니까 이게 힘든 거야. 그럼 혼자 사세요 하는데 그런 사주들이 의외로 로또 인연을 만납니다. 진짜야. 나 많이 봐봤어. 진짜야. 실제. 그러니까 이런 것도 꼭 아까 내가 얘기했지. 뭐 여자 팔자에 관성 없고 저렇게 식상이 많으면 혼자 산다 이렇게 보는 거야. 안 그래요. 이게 그냥으로는 상당히 괜찮은 역할을 해. 술중정화가. 뭐 거의 얘가 남자한테 관심 없다. 그렇지. 그런 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합쳐서 없는데 현지게 만나는 거 있지. 왜 영화에도 나오잖아. 남자 전혀 관심 없고 막 선머스마처럼 막 왈가닥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홀라당 해가지고 하는 그런 스토리 있지. 이런 스토리란 말이야. 그게 로또 인연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딱 봐도 이런 스타일이 오히려 장가를 잘 가거나 결혼을 잘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게 로또 인연이라는 얘기야. 왜? 아니 이사주가 뭐 저렇게 뭐 있냐고 이게. 그리고 자 이사주의 큰 팩토리는 뭐냐면 토생금 그죠? 금생수조에 원래는 자 이 임수가 용신인데 당령했다는 거는 경금이 임수를 보면은 임수는 어떤 거야? 시장성이잖아. 용신을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러니까 임수가 있다. 내가 금일간이다. 그럼 어떤 거야? 내가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가치적인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시장에 내놨다는 거는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보는 거잖아. 근데 이사주는 어떻게? 임수가 안 뜨고 계수가 떴단 말이야. 그러니까 시장에 안 내놓고 어디 이상한 데 내놓겠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장이 아니라는 거지. 그럼 그 일반적인 시장이라는 거는 내가 사회적 어떻게? 그렇지. 그런 거란 말이야. 지금 마음에 드는 데 가서 팔겠다는 거야. 제한적으로. 두루두루 이런 패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용신은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여러분 좋다 안 좋다 뭐 용신이 떴다 그런 짓 하지 말고. 그러니까 금생수는 토생금 금생수는 뭐냐면 자기 개발이야. 오케이. 자기의 능력을 개발. 내 상품이잖아. 내 자체. 그러니까 나라는 자체. 그러니까 여긴 재련러기를 바라질 않잖아. 그러면 자연석인 거야. 오케이? 자연석인데 요 술 중에 정화는 있단 말이야.
쉽진 않지만. 그러니까 굉장히 단련되기는 쉽지 않지. 야생마 같은 거지. 그러면 그냥 자연 속으로 살겠다는 건데, 어떻게? 시장에 안 내놓겠다는 뜻이야. 개성을, 자기 개성을 살리겠다는 뜻이거든. 거기에, 다 이제, 야, 이거 뭐 산에 가서 뭐 도닥든지. 그러니까 얘는 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한 직장 못 다닌다. 그러니까, 근데 특이하단 말이야. 우리가 한번 역으로 생각해봐. 이런 애는 특이한 거야. 뭔가 쓰임이 있어. 근데 오래 잡고 못 쓴다는 얘기. 이해돼요? 그거 마치 용병 같은 거지. 뭔가 하면 잘해. 뭔가 일을 하더라도 할 땐 잘한다니까. 시키면 잘한다는 했잖아요. 무재성들 식상 저렇게 발달되고 양인 이렇게 있으면 일 뭐 해가지고 뭐 하면 잘한다니까 할 때는. 그러면 이게 용병인 거란 말이야. 그러면 알바겠네. 그치? 근데 무슨 알바야? 저가 알바야? 고액 알바야? 왜 고액 알바야?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잖아. 양인 대형차잖아. 유지비가 많이, 그러니까 능력이 많은 만큼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 알바도 비싼 알바 해야 되겠죠. 그런 거요. 비싼 알바 해야 돼. 안 그러면 유지가 안 돼. 돈 쓴 일이 많은데? 돈 들어갈 일이 많은데? 그래, 그런 거요. 여기 절 입구라든지, 이거 뭐야, 수레 천문 입구. 저승 가는 그 입구 앞에서, 야, 가만히 있어봐라. 이거 하면 되겠다, 이거. 아씨, 또. 맞잖아. 아니, 저승문 들어가는 입구에서 이거 하고 앉아 있잖아. 이거 하고 있잖아, 지금. 그럼. 그러니까 나중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공부 시켜야지. 근데 이제 시켜야지가 아니라, 이거 어떻게 유도를 하느냐 하면, 본인이 뭐 이제 이런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해야 돼. 이게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이게 현재 내 성격적으로 누가 말리지 못하면 그걸 바꾸는 방법은 어떤 거야? 안 보이는 방법으로 바꿔야 되잖아. 안 보이는 기로 바꿔야 된다고. 에? 그런 게 그거요. 조상한테 돈 써야 된다는 얘기지. 이게 불이잖아, 이것도. 또 음으로 양으로 뭔가를 고쳐줘야 돼. 자, 결론. 결론은 뭐냐면, 결혼 신경 쓰지 마. 로또 맞아야 되니까 기다려야 돼.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어디 내놔도, 걱정 안 해도 돼. 자립의지가 있다. 자립의지. 이게 양인에다가 식상이, 자립의지. 어떻든. 그리고 본인 입장에서 보면 답답할 수 있어. 어떨 때는 답답할 수 있다고. 무재성들이 저렇게 식상 많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또 무관의 무재성의 식상이 저렇게 많으면 막 어떤 일날 때는 이 엄마 입장에서는 아이고 그거 하는구나 해가지고 좀 안심하는데 얘기 안 하고 그냥 탁 드러나가지고 뭐 딴짓하게 되면 아우 저거 어떻게 할 수 있잖아. 걱정할 수 있잖아. 걱정하지 말라고. 여긴 때 되면 배고프면 일어나. 그러니까 그런 사주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고 어쨌든 요 인연이 있으니까 자 자식을 어떤 식으로 보라고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네. 요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련을 어떻게 하느냐? 마취를 시켜서 하든지 아니면 아주 모르게 잠잘 때 하든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서서히 해야 되는 거야. 이런 패턴은, 그러니까 완전 그 야생마 길들일 때 어떻게 길들어? 그런 거잖아. 싹 봐가면서 달래면서 길들여야 돼. 예를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해도 괴롭지 않은데, 진짜
죽이고 싶은 거 아니, 정화 입장에서는, 이거. 이걸 하고 싶은 거야, 이걸. 하고 싶은 거야,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알아야 돼. 이 정화가, 이 경금한테는 잘못하는 거 없죠? 잘못하는 거 없는 거야. 오히려, 근데, 이 항상 그걸 생각해. 정화가 시에 경금이 있다. 자식이잖아. 그러면, 그건, 어떻든 간섭하겠다는 뜻이야. 간섭이 장난이 아니라는 얘기야. 특히나 정화는 더 그래. 지지해야 되니까. 근데 그 마음은 어떤 거야? 정화를 잘 되라고 하는 거야. 응? 그럴 수 있지. 그렇지. 그렇지. 근데 팩트는 지지는 거야. 지진다고 하면 억울해, 하지. 자기는 상품 만든다 하는 거잖아. 지지는 게 아니잖아. 얘, 너 뜨거워 봐라 해가지고 지지는 게 아니잖아. 너 잘 되라고, 아이고, 너 해가지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근데 현실은 지짐을 당하는 입장은 오히려 그냥 지지는 것보다 더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어. 부담감 확확 주면서 막. 아니, 뭐든지 하나 공부를 안 시켜도 그림도 공부 하도 안 시켜도 대회 나가면 무조건 상을 받아요. 그렇죠. 피아노 이것도 이제 공부를 하도 안 해가지고 이것도 한번 해봐라 하고 한 달 보내놨는데 안 한대. 바로 가갖고 6개월째 내놨는데. 아니, 그거를 내가 얘기했잖아. 지금 내가 아까 설명했잖아. 토생금, 금생수 된 거야. 금생수는 팔리기는 하는 건데, 얘가 어디다, 엉뚱한 데 가서 파는 거잖아. 그러니까 가끔 내가, 토생금, 금생수는 어쨌든 유명해질 수도 있는 거야. 뭔가 어디 가서 뭐 상도 받고 뭐 분명히 할 수 있다. 근데 상 받아서 뭐 이렇게 정규 코스 밟아가지고 가는 거는 임수가 있어야 가는 거고, 얘는 상 받아도 또 생뚱한 그런 거야. 트로피 받잖아. 그걸로 막걸리 먹고 앉아 있다니까. 맞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야. 이해되죠? 네.